식품 영양학이란 식품학과 영양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식품 영양학과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영양학, 식품학, 외식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기초 과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 덕분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와 산업체가 연결된 캐스톤 디자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현장의 요구사항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습과 현장 체험으로 인해 더욱 이해가 쉽고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 식품학, 영양학, 조리학 등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과 현장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식품과 영양 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병원, 학교, 보건소 등의 다양한 진출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조리기능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학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학년부터 졸업 후까지 같은 교수님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졸업하신 선배님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희 남부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국가를 이끌 청년들에게 식품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넘어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영양은 미래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야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 축입니다. 식품 영양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의 큰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